저번 시간에 이어서 후편으로 너무 오뎅과 노을의 스탠을 본격적으로 다루어 보기로 하겠습니다. 으로 다뤄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여기 노무 띄고 댄 띄고 노레스 띄고 댄 어머 이렇게 떨어져 나온다는 거죠. 자, 6번 문장을 볼까요? Time is more courage than Chinese. 그러면은 그럼 6번 문장은 time is not anymore. 노를 둘로 나누면 not any가 되는 거니까 6번하고 7번 문장은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렇게 뭐가 나올 때는 이게 용감한 게 사실은 사실인데 많지 않은 쪽에서 너무 많지 않은 쪽에서 사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쥐꼬리만큼 노모는 많지 않은 쪽에서 쥐꼬리만큼 용감하기는 잔하고 마찬가지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 잔만큼이나 용감하지 둘다 용감하지 않다는 얘기죠. 그에 비해서 8번 문장을 보죠. Tom is no less courage than Johnny is 이렇게 돼 있죠. 이거는 용감성의 정도는 같은데 레스하지 않은 쪽에서 큰 쪽에서 같다는 뜻이에요. 노가 나오면 용감성의 정도는 같은데 노 레스는 적지 않은 쪽에서 같은 거예요. 하늘만큼 땅만큼 큰 쪽에서 용감성의 정도가 똑같다는 뜻인 거예요. 이거는 노가 나오면 자지간 용감성의 정도는 같은 거예요. 같은데 많지 않은 쪽에서 같으냐 적지 않은 쪽 하늘만큼 땅만큼 큰 쪽에서 같으냐 너무 쥐꼬리 많지 않은 쪽 쥐꼬리만큼 용감하긴 매일반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9번 문장은 Time is not any less죠. 영어는 no를 not any로 바꾼 거니까 같은 뜻이 되는 거예요. 자, no more나 not anymore는 직역을 하면 조금 더더 많이 용감하지는 않다. 이래갖고 뭔 뜻인지 알 수가 없어요. 모호하자는 이 경우에 than 이후에 나오는 조는 용감하지 않다는 함축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존에 비하여 탐은 용감성의 정도가 조금 더 나을 것이 없다. 따라서 마찬가지로 용감하지 않다. 이런 뜻인데요. 쉽게 보면 이런 거예요. 많지 않은 쪽에서 같다. 이런 얘기예요. 쥐꼬리만큼 용감하기는 정도가 똑같다. 그런 뜻이에요. 다음 보죠. 다음엔 no less나 그걸 풀어서 not any less죠. 이거 조금도 덜 용감하지 않다는 뜻인데 모호화자들은 된 이후에 자는 용감하다는 함축 의미를 갖고 있는 것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용감한 잔에 비하여 담은 용감성의 정도가 조금도 못할 것이 없다. 담은 존과 마찬가지로 정말 용감하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여러분은 그냥 이렇게 이해하면 되세요. 레스하지 않은 쪽에서 같다는 거예요. 즉 왕창 하늘만큼 땅만큼 그런데도 용감성이 똑같다는 뜻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용감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 이 no more courageous than 에서 than 다음에 부정적인 의미는 함축 의미로 표시하는 거기 때문에 저투로 절대로 not을 써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개념이 이해하기 어려우면 여러분은 No less courageous의 경우는 no less를 왕창 적지 않은 거니까 왕창 용감하기는 매일반이다. No more courageous는 많지 않은 거 쥐꼬리만큼 용감하기는 매일반이다. 쥐꼬리만큼 용감은 용감하지 않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You are no more mad than he is. 빠르게 해석을 하려면 no more는 부정인 거예요. 그리고 no less는 긍정인 거고요. You are no more, 너는 no more mad, 미치지 않았다. No less. less는 긍정인 거예요. no, less가 부정이고, no가 부정이니까, 부정의 부정은 긍정인 거죠. 그래서, 긍정으로 해석하면 돼요. 그 다음 문장. The bread is no worse than mine. 이렇게 나와 있죠. 비교급이 worse죠. 뭐를 쓸 수가 없죠. The bread is no more. 이렇게 쓰면 좋은데, bad는 worse를 써야지 more bad를 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어쨌거나 이것도
레스가 나오는 건 아니죠. 레스가 나오는 것만 아니면 이거는 부정인 거예요. Not bad, 나쁘지 않다. 굳이 이걸 뭐 이렇게 외우기도 하죠. 반대 형용사의 원급이다. 뭐 이렇게 쓰면 The bread is as good as mine. 이렇게 반대 형용사로 써도 같은 뜻이 되기는 하죠.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The fact that he looked no worse. 아, 이거 레스가 없는 거죠. 이것도 not이에요. Not bad. 이런 거죠. Not bad이에요. 나머지 The last of the loose souls죠. Who up and around. 이렇어서 돌아다니고 있는 한가한 사람들, 나머지 한가한 사람들에 비교해서 not bad인 거죠. 나빠 보이지 않았다라는 사실은 셔터 에비뉴, 인 메이의 24시간 미니마트에서, 인더 웨이크업, 지진이 난 후에 여기까지가 다 이어지는 거죠. 이러한 사실은 seemed like no safeguard whatsoever. So ever는 no를 강조하는 거죠. 전혀 안전판 같아 보이지가 않았다 이런 거죠. 자, 해석이 돼 있죠. 그리고 불규칙형 배드는 모 배드를 쓸 수는 없어서 월스를 쓰지만 노가 있는 한, 레스가 있는 한, 레스가 없는 한이죠. 레스가 없고 노가 있는 한, 이것은 의미는 마찬가지가 되는 거예요. 나트의 뜻이죠, 한마디로.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I can no more apologize than I could. could not을 쓰면 안 돼요. 이건 함축 의미로 하는 거기 때문에 I couldn't kneel to them. 그들에게 무릎 꿇을 수 없는 거와 마찬가지로 나도 사과할 수가 없다. 이렇게 된 거죠. 이거를 I cannot apologize to them 하고 두 개의 문장으로 나누면 I cannot kneel to them either. 그들에게 무릎을 꿇을 수도 없다. 이런 거죠. 노모드는 이처럼 바꿔 쓸수 있기 때문에 이게 양쪽 부정을 나타낸다고도 하는 거죠, 보통. 자, I would no more think of. 노모드는 not이에요. 경찰을 때릴 생각은 없다. 학생을 때릴 생각은 없다. Then I would not는 쓰지 않는 거예요. Policeman. 경찰을 때릴 생각이 없듯이. 이렇게 양쪽을 부정을 안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 볼까요? 다음 문장은 She's no more. 라떼야, 간단히 보면 그녀는 바보가 아니다. 유아, 네가 바보가 아니듯이죠. 자, 그 다음 문장. He is no more your friend. 그는 라떼야, 이것도 노무는 네 친구가 아니다. I am, am not 쓰면 안 돼요. I am your mother. 우리가 배우 내가 네 엄마가 아니듯이 이렇게 하면 양쪽 부정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그런데 어떻게 한 쥐꼬리만큼 사실이라는 거, 그가 네 친구인 거 모호하지 않은 쪽, 쥐꼬리만큼 사실이고, 그거는 I am your mother, 내가 네 엄마인 거가 쥐꼬리만큼 사실이죠, 엄마가 아니죠? 그 쥐꼬리만큼 사실인 게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누가 네 친구도 아니야, 네 친구 아니야, 그러면 he is not your friend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 있지만, 그가 너희 친구라면 난네 엄마다 이렇게 얘기하든지, 그래. 그럼 너의 친구라 할수 있어. 내가 네 엄마이듯이. 이렇게 수사적으로 말할 수가 있는 거죠. 아, 이런 점에서 부정을 강조하는 표현이라는 말을 쓰기도 하죠. 그렇지만 앞에서 배웠듯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많지 않은 쪽에서 쥐꼬리만큼? 아, 쥐꼬리만큼? 그가 네 친구야. 내가 니네 엄마인 거 쥐꼬리만큼이듯이. 이렇게 이해하는 게더 영어적인 이해라고 볼 수가 있죠. 다음 문장을 볼까요? 아, 유명한 고래 공식이죠. 옛날부터 이걸 뭐 고래 공식이다라고 배웠었는데, whale, 고래는 no more. 아, 물고기가 아니다. 쥐꼬리만큼 물고기다. A horse is, 많이 물고기가 아니듯이. 이렇게 된 거죠. 다음은 he is not a fish anymore than. no를 not any로 분리시켜도 같은 뜻이 되겠죠. 자, 그 다음은 참고 문장을 볼까요? He's not more죠. no more가 아니고 이때는 그 형용보다 더 분별이 있지는 못하다 이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예요. 이거는 그에 비해서 그다음 문장 He's no more prudent. 그는 분별이 no more 없다죠. Then his elder brother. 그의 형이나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고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은 He's no more able to. not이에요. no more는
중국어 한자 읽을 수 없어요. 대나임, 내가 읽을 수 없듯이 양쪽 부정을 해석하면 되는 거죠. He is as unable to read Chinese as죠. 반대 형용사 unable 써서 as를 써도 같은 뜻이 되는 거죠. 그 다음 fresh air is numberless 참고 문장이죠. than 이렇게 된 거죠. 건강을 위해서 깨끗한 물보다 더 적게 필요하지는 않다죠. not를 썼을 경우에는 적게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은 the fresh air is perhaps more 어쩌 아마도 더 많이 필요할 거다 이 뜻이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She is no less. 왕창이죠. 할 만큼 땅만큼 크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less가 나왔을 때는 그녀는 양쪽이 긍정이 되는 거예요. 아름답다. 언니만큼 이렇게 쓰는 거죠. 참고 문장을 볼까요? She is less beautiful. 열등 비교죠. 그녀의 언니보다 덜 아름답다. 동등 비교 부정을 쓰면 She is not so beautiful as her sister. 그녀의 언니만큼 아름답지는 않다. 이렇게 되는 거죠. 다음 문장. 고래 공식을 노 레스로 쓸 수도 있어요. 뒤에만 달라지면 되겠죠. A whale is no mammal. 포유류는 양쪽 긍정이에요. 포유류는 확실히 포유류다. 말이 포유류이듯이 이렇게 되는 거죠. 자, 다음 문장은 equals 문장은 이것은 no를 not any로 바꾼 것이죠. 뭐 같은 뜻이게 되는 거죠. no less를 not any로 분리시킨 거예요. 이것도 양적 긍정이에요. 다음 문장을 볼까요? 다음 문장에는 맥컬리가 나오죠. 교수님이죠. 훌륭한 교수님이죠. Macaulay is no less a genius. 양적 긍정이에요. No less는 아주 사실이라는 얘기죠. less 하지 않은 거 왕창. 천재인 거 왕창 사실이다 이런 거죠. Then Chomsky, Noam Chomsky는 잘 알죠? 언어에서 Noam Chomsky만큼이나 천재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Macaulay as well as 등위 구조를 쓸수 있어요. Chomsky만큼이나 똑같이 맥컬리도 천재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참고 문장은 좀 다르겠죠? I've seen many people with talent. 재능이에요. 근데 이 재능이라는 게 not의 no less가 아니고 none less than mine이니까 나보다 더 적지 않은 재능을 가진 사람들이 have not succeeded. 성공하지 못하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 다음 문장을 볼까요? I'm sure. My mother, no less는 긍정이죠. My mother is no less literate. 글을 읽고 쓸줄 아는 건 사실이다. 왕창 사실인 거예요. 우리 엄마 글쓸줄 알아. 네 엄마는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는 거겠죠. 자, 그 다음은 some linguist가 나오고 있죠. 일부 언어학자들은 believe that 믿고 있다. The earliest 최초의 언어들도 no less 양적 긍정이네요. 복잡하다고 믿었다는 거죠. Then modern language. 현대 언어와 마찬가지로. 양쪽 긍정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human mind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Human mind has no more power of inventing a new value. 새로운 가치관을 만든다는 거. 쉽지 않죠?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다는 힘을 갖고 있지, no more. 나신 거예요. 갖고 있지 못하다. 뭐뭐하고 비교하고 있죠? Then, of imagining a new primary color. 원색이에요. 우리가 빨강, 파랑, 노랑, 뭐, 이게 삼원색 있죠? 삼원색, 이 원색을 상상할 수 있는 재능. 이거 상상 못하죠. Oh, indeed. 정말이지. Creating a new sun. 새로운 태양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새로운 하늘이죠. For it, 태양의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새로운 하늘을 만든다는 거. 불가능한 일이죠. 이런 힘이 없는 것처럼 없다. 이런 얘기요. 새로운 가치관을 만드는 건 어렵다. 이런 얘기요. 양쪽 부정이 되겠죠. 이것도. 자, 그 다음에, there is 나오는 문장을 볼까요? There is no such as죠. A little country. 작은 나라 같은 것은 없다. The greatness of people. 한 민족의 위대함은 너무 not예요. Not determined. 결정되지 않는다. 그 수에 의해서. Then the greatness of man.
한 사람의 위대함이 by his height, 그의 키에서 결정되지, not은 없지만 양쪽 부정이니까 not을 넣어서 해석하는 거예요. 결정되지 않듯이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Americans in cities, 도시에서 사는 미국인들은 not anymore, 너무 왔죠? 외롭거나 우울하지 않다. 다른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이렇게 되겠죠. 그다음 참고 문장을 볼까요? 참고 문장, Yes, he was disappointed. 그는 실망했다. 아, not any more than, no more than이죠? 아, no more than 이게 붙었는데, 아, 이건 비교를 하는 게 아니고, no more than이 붙었는데다가 the disappointment, 저 he felt 그가 느낀 실망보다 not any more. 이거는 아, 조금 더 실망스럽지, 아, 조금 더 실망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양쪽 부정에 해당되지 않는 거죠. 월드 시리즈 7차전에서 컵스에게 졌을 때 그가 느낀 실망감보다, 아, 더한 것은 아니, 더 실망스러운 것은 아니었다. 이런 얘기죠. 자,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그 자문은, 아, 이것들은 문장이 지금 좀 어렵네요. 이거는 좀 어렵네요. The perfect stillness of the night. 밤의 완벽한 고요함. 정적은 was thrilled. 흥미를 더 느끼게 되는, 스릴을 느끼게 된다는 거죠. More solemn silence. 더 근엄한 고요함에 의해서. The darkness. 어두움은, 아, held the present. 어둠 속에는 존재를 담고 있었다는 거예요. That was all the more. 때문에 그만큼 더 느껴지는 존재를 담고 있었다는 거죠. Because it was not seen. 보이지 않기 때문에 존재감을 더 느낀다는 거죠. 다음에, I could not anymore. Not anymore. 예, 너무하고 같은 거예요. 나는 의심할 수가 없었다. 너무와 똑같아서 양쪽 부정이에요. He was there. 아, 그분이 거기에 있다는 것을 의심할 수 없었다. 뭘 부정할 수 없지? Then there I was. 내가 거기 있다는 거. 아, 본인이 거기 있는 거야. 당연히 사실인 거죠. 근데 내가 거기 있다는 걸 부정할 수 없듯이 그가, 하나님이, 신이, 거기에 있었다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었다. 이런 얘기죠. Indeed, 정말이지. Felt myself. 내 자신이 to be the less real이죠. 가능하다면, 말이 된다면, less real of the two죠. 그둘 중에서 less real, 덜 실제 같은 존재로 느껴졌다는 거죠. 아, 이거 웃기는 얘기지만, 아, 신앙이 깊으면 이럴 수도 있는 거겠죠. 자, 그 다음. 아, not anymore는 no more than으로 지금 썼다. 뭐 이렇게 해놓은 거고, 다음에 문제들이 나오고 있죠. 자, 난 less than, no more than, 이거는 패러프레이즈 문제에서 아주 단골로 나오는 문제예요. 자, 첫 번째 거는 비교적 쉬워요. You can no more expect, 기대할 수 없다. Charity, 자선을 promote, money lender, 대부업자, 대금업자. 대부업자에게 자선금을 기대할 수가, no money 부정이죠. 기대할 수가 없다. You can, 나설 수 없죠. 양쪽 부정이지만. You can catch fish in the man. 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 그러니까 자선금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게 강조된 뜻인 거죠. 비슷한 뜻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것은 이 문제네요. 자, 첫 번째 2번 문장. Money lenders, 대부업자들은 more charitable than people who fish in the mountain. 아, 이건 산에서 물고기 못 잡죠. 산업에서 물고기를 잡는 사람보다 자선적이다. 아, 대부업자가 자선적일 수도 없고, 산에서 낚시를 하는 사람들은 있지도 않죠. 자, B번 문장을 볼까요? Money lenders. 대부업자들은 only charitable. 자선을 한다. To those who can catch fish. 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아, 산에 가서 물고기 잡아야, 자선금을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죠. 자, C번 문장을 볼까요? Catching fish in the mountain.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게 is more difficult. 더 어렵다.
receiving charity from a lender죠. 대부업자로부터 자선금을 받는 것보다 더 어렵다 이랬죠. 자, 그런데 산에서 물고기를 잡는 거는 아예 불가능한 거죠. 더 어렵고 말고가 아니고. 물론 뭐 이런 비교를 할 수는 있지만 어이없는 얘기죠. 디버 문장을 볼까요? You cannot expect to receive 받을 걸 기대할 수가 없다. Any charity from money lenders 대부업자에게 이런 거죠. 이게 맞는 답인 거예요. 본문의 문장에서는 하고자 하는 얘기는 주절적 얘기인 거죠. You can no more expect charity 주절적에 money lender 대부업자에게 기부금 기대할 수가 없어. 그 얘기를 강조하기 위해서 된 이유는 붙인 거예요. 산에서 물고기를 잡을 수 없듯이라고 붙인 거죠. 강조하기 위해서 쓴 거니까. 자, 이거 해석이 나와 있죠. C번이 답이고, C번은 엉뚱한 얘기고, D번이 답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You can no more 할수 없다는 건 나트죠. Keep secret from public. 대중으로부터 비밀을 감출 수 없다. Then keep the sun, with sun, your palms죠. 손바닥으로 하늘, 태양을 가릴 수 없죠. 손바닥으로 얼마나 가리겠어요. 비슷한 뜻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것은 뭐냐? A번은 It is more difficult. 이때는 가주어고요. 진전 뒤에 나오겠죠? To hide from the sun. 태양으로부터 숨는 것은 더 어렵다. If you are in public. 사람들 앞에 있을 때. 앞에 있거나 없거나 그건 상관이 없죠. B번 The public cannot hide from the sun. 사람들은 태양으로부터 숨을 수 없다. 건물로 들어가면 됩니다. C번 문장. It is very difficult to keep secret from the public. 사람들로부터 비밀을 감추는 것은 어렵다. 이랬죠. 자,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것은 노모 되는 앞문장에 핵심이 가 있는 거죠. 너는 비밀을 감출 수가 없어. 뒤에 절대적으로 안 되는 것을 비교로 강조하게 넣는 것뿐이죠.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릴 수 없듯이 이렇게 된 거예요. 앞에 부분이 강조하는 내용이죠. 아주 어렵다. C번이 답이네요. D번, keeping the sun up with your palms. 손바닥으로 태양을 가리는 것은 easier. 더 쉽다. 사람들 사이에 있든 없든 상관없죠? D번은 전혀 아니네요. 앞에 부분이 강조하는 내용이라는 점에서 C번으로 이렇게 패러프레이즈 하는 게 답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문장을 볼까요? 이 문제는 좀 어렵네요. 왜냐면 강조구문이 개입돼서 그래요. 강조구문이 개입돼서. It was her ceaseless effort죠. She 끊임없는 노력. 노 less than이 줄줄이 붙어 있네요, 일단. 뛰고 뛰고 열심히 배웠는데 지금 줄줄이 붙어 있어요. No less than her inborn talent 나와 있고 that가 나왔어요. 여기 it was that 강조구문이에요. Made it impossible 불가능하게 만든다 for her to achieve fame 명성을 해서 pianist 피아니스트로서의 명성을 얻는 것을 가능하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자, 그런데 no less than이 붙어 있지만 no less는 앞쪽으로 연결하면요. No less에서 끊는 거예요. No less를 앞쪽으로 연결하면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no less 양쪽 긍정이죠. 끊임없는 노력도 다음을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죠. 뭐뭐만큼이나 her inborn talent죠. 그녀의 타고난 재능만큼이나 이렇게 된 거죠. 아무튼 뭐 이게 양쪽 긍정이라는 것만 알면 비슷하게 패러프레이즈 된 거를 알 수가 있죠. 자, 비슷한 뜻으로 패러프레이즈 된 것은 A번, her effort and talent, 그녀의 노력과 재능, or both, 둘다 equally important to her success, 그녀의 성공에 중요했다, 이거죠. No less가 양적 긍정이었잖아요. Made it possible 한게두 가지 다라는 얘기죠. 양적 긍정이니까. 따라서 A번이 답이 되겠네요. B번, she became a famous pianist. 유명한 피아니스트가 되었다. 뭐, 이건 좋은데요. 뒤에가, mostly because of, 주로 뭐뭐 때문에, 타고난 재능 때문에가 아니죠. 둘 다였죠, 사실은. C번, her effort, 그녀의 노력은 was what? 선행사 포함의 관계잖아요. What made her such a famous pianist? 그녀를
그처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던 것이다. 이게 노력에 대한 얘기만 하고 있는 거죠, 이거는. 그녀의 노력이 그녀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다. 그렇지만 양쪽 긍정이니까 한쪽만 얘기하는 건안 되겠죠. D번, It wasn't so much, not so much A as B죠. 그리고 강조구문으로 이어지고 있어요. Not so much A as B는 A는 아니고 B 이렇게 되는 거죠. A는 아니고 B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쓰면은 A가 her effort죠. Not so much A. 그녀의 노력이 아니라 her talent, 재능이 그녀를 유명한 피아니스트로 만들었다. 이거 아니죠. 양쪽 긍정이 되는 거죠. 양쪽 긍정을 보스로 표현한 거예요. 자, 해석 부분에 다시 한번 풀이를 해주고 있어요. His ceaseless effort, no less than her inborn talent, 자, made it possible. 이렇게 써놨죠? 이거는 강조구문 이전의 문장인 거예요. 이것은 그녀의 재능 못지않게, no less 못지않게 그녀의 끊임없는 노력이 made it possible 만들었다는 거죠. 자, 이거는 이 순서를 쓸 수도 있는 거예요. 이게 더 보편적인 순서예요. Her ceaseless effort, no less. 이렇게 no 같은 부정어가 있는 거는 동사 앞에 쓰는 게 보통이죠. No less made it possible. 가능하게 만들었다. 쭉 나오고 된 양쪽 긍정이죠. 그녀의 타고난 노력만큼이나.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이때 강조구문으로 전환된 거죠. 이건 뭐 여러분이 강조구문을 좀더 배워야 쉽게 이해가 될수 있는 문장이죠. 자, 다음을 볼까요? 다음 짝지어진 두 문장의 뜻이 다른 것은 이건 쉽네요. Time is no less. 양적 긍정이죠. Not stupid. 멍청하지 않다죠. No less니까요. No less니까 양적 긍정이죠. Stupid화 되는 거죠. 너만큼이나. Time is quite as stupid as. 이것도 같은 뜻이죠. 아주 멍청하다. 너만큼이나. B번 볼까요? To Scrooge. Scrooge에게 돈은 the most important of all. 모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하다. To Scrooge, nothing was more important than money. 돈보다 더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음상최상급이라고 해서 자세히 이것도 배우게 되죠. 같은 뜻이 되겠죠? C번. The poor boy. 그 불쌍한 소년은 had at least. 적어도죠. 주머니에 적어도 10센트가 적어도라고 할수 있나요? 아무튼 at least는 10센트, 적어도 10센트가 있다는 거죠. The poor boy had none more. At most죠. 기껏해야 10센트밖에 없다. Not at most죠. At least하고는 반 다른 뜻이죠. D번. No crop is more essential than rice in Korea. 어떠한 작물도 한국에서는 쌀보다 더 기념하지는 않다. 이렇게 된 거죠. 이게 영어식 표현이에요. 영어는 이렇게 라이스가 뒤에 나오면서 거기 뜻이 강조되는 거예요. 다른 어떤 곡물도 더 기념하지는 않다. 뭐보다? 쌀보다. 한국에서는 이렇게 되는 거죠. Rice is the most essential crop in Korea. 한국식 표현이죠. 한국에서 쌀은 가장 필요한 필수적인 작물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것은 뭐, 정답 C번이었다는 걸 얘기하고 있죠? 자, 오늘 영어 이야기는 여기까지 하기로 하겠습니다.